지금 보시기에는 이게 뒤지로 돼 있으니까 네. 뒤쪽은 이렇게 솔리드한 느낌으로 스카이블루 컬러로 쫙 뽑았습니다. 앞쪽은 부드러운 플라넬 소재, 뒤쪽은 시원한 서커로 네. 시원한 서커로 요철감 다 아~ 일일이 핸드로 줘서 네. 바람 숭숭 잘 통하고 끈적이지 않고 늘러붙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앞면을 딱 보면은 네. 우리가 왜 부드러운 올해 최고의 소재를 플라넬로 꼽는데 네. 살이 닿자마자 진짜 원단 자체가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아서 네.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시는 소재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에 워싱을 한번 더 해드렸어요. 무려 5단계의 워싱 처리를 들어가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부드럽고요. 이미 수축이 다 일어나서 그렇죠. 세탁 자주 해도 수축이 다 변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안쪽에도 네. 지금 다 솜이 들어가 있는데 에어룸이 굉장히 좋은 솜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솜을 다 넣어서 일일이 충무 줄루비 스타일로 다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덮으시거나 까실 때 네. 우리 면적이 살에 딱 닿는 부분 사이사이로 바람이 숭숭 통하면서 정말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땀 흠뻑 흘려도 환경이 있으니까 네. 훨씬 더 또 시원하게 주무실 거고 예. 그리고 뒷지가 자세히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서커인데 옛날에 시어 서커 같은 경우는 되게 혹겹 얇은 게 많았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좋은 솜이 충전이 되고 이렇게 적당히 깔기에도 쿠션감이 있고 적당히 덮기에도 보온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일 네. 많이 좋아하시고 자주 쓰시는데 시원하면 그대로 느끼시고 제가 만지면 이렇게 폭신폭신하잖아요. 네. 옷도 착용감이 있는 것처럼 이불도 이런 거를 딱 덮어야 그쵸. 말리지 않고 네. 한 1년, 2년 쓰는 게 아니라 10년을 쓰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구김도 이렇게? 잘 가지 않고요. 맨살에 닿았을 이 느낌도 가슬가슬 굉장히 청량감이 느껴져서 그래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테두리가 어머 예사롭지 너무 않네. 예쁘죠. 너무 예쁘죠. 지금 네. 보통은 우리가 스프레드를 만들면 뚝뚝뚝뚝뚝뚝 이렇게 잘라서 마감 처리를 하게 되는데 화면에 보시는 이게 내가 아는 자수 레이스 맞아? 맞아요. 아, 너무 예뻐요. 여러분이 아시는 자수 네. 레이스입니다. 네. 하나하나 손뜨개 한 것 같죠? 그렇죠. 진짜 실제로 손뜨개 한 듯이 이렇게 핸드메이드 기법이 싹 들어가는 자수 처리를 전체에 다 둘러드렸어요. 굉장히 텁텁하게. 얼마나 공임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맞아요. 일반적인 스프레드 이런 건 많이 보는데 앞뒤에 재질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레이스까지 핸드로 들어가 있는. 그렇죠. 자수 레이트가 포인트입니다. 아, 네.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처음에 봤을 때 네. 야 정말로 다르다. 에어룸 시그니처 라인은 다르네. 네. 제가 그동안 정말 고민 들어가 있는 스프레드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자수까지 네. 들어가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보시는 게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체리 모티브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네요. 상큼하죠. 상큼스럽죠. 네. 상큼상큼하고 네. 과일에 이런 과즙이 톡 터질 것처럼 디자인 너무 이뻐요. 사랑스러워서요. 저는 그냥 이거는 안방에다 꼭 칼라줘요. 깔아놔도 예쁘고 네. 이거를 덮어도 덮어도 시원하면서 정말 사랑스럽게 방안 데코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는 핑크로 역시 자수를 다 이렇게 손뜨개를 한 것처럼 공임 처리가 돼 있으니까 예쁘죠. 이런 거 하나하나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컵받침 아니면은 뭐 식탁복 맞아요. 진짜 비싸게 네. 주고 그쵸. 집안 꾸미시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하셨거든요. 그 느낌이 지금 사이드에 다 들어가 있고 뒤쪽은 네. 이렇게 핑크로 들어가 있는 그쵸. 역시 시원한 시어서커가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원하시는 대로 양면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시원한 이런 시어서커 원단으로 덮어보시면 깔아보시면 네. 너무 좋으실 거예요. 정말로 손을 이렇게 감싸도 너무너무 시원해요. 이게 시어서커가 네. 어떠세요? 예쁘죠? 핑크? 핑크 두 번째 디자인 보여드렸고요. 네. 세 번째 디자인을 보면 세 번째는 예. 왜 또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영원한 로망의 꽃무늬. 그렇죠. 꽃무늬가 촌스럽게 들어간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모던하고 북유럽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북유럽풍의 인테리어가 대세인 거 아시죠? 이거 하나만 깔아놓으셔도 집안이 좀 화사해질 거예요. 이렇게 화사하게 바람이 솔솔 나오는 정말 시원하고 통풍성 좋고 항균 네. 처리 다 돼 있는 그런 스프레드. 뒷지는 깨끗하게 화이트로 스테어서커 원단으로 돼 있습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수 포인트 같은가 이렇게 다 민트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네. 또 민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깨끗하면서 이런 이국적인 민트의 자수의 느낌에 반하실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제품에 참 놀란 거는 이렇게 충무 줄루비처럼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정도 가격에 자수를 넣으면서 보면 핸드 스티치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일이 사람이 핸드 누비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다 일일이 간격 맞춰서
줄루비를 넣어주었어요. 맞아요. 줄루비를 넣으니까 부드럽고 시원한 원단이 네. 한 번 더 요철감이 생기면서 시원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뒷면 이렇게. 다 사용을 하셔도 몸에 닿는 부분들이 전체가 다 청량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네. 요즘 같은 시즌에 딱 덮기 깔기에 좋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디자인을 다 받으시는 가격이고요. 거기다가 나는 기왕이면 베개 커버까지 세트로 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은 네. 세트로 하실 수 있게 2만 원만 추가하시면은 그렇죠. 이렇게 6장.